신문지 보시죠. 신문 보시잖아요. 한 장 생각해 보세요. 신문지 한 장. 자, 뇌가 신문지 한 장 면적이에요. 그거 신문지를 구겨요. 신문지를 구겨갖고 집어넣어. 자, 신문지 한 장이 들어가려면은 머리가 우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구겨가지고 넣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뇌는요. 자, 지금 제가 해부학 하면서 제가 질병 쫙 설명드렸잖아요. 해부학만 하면 질병 상해는 쭉쭉쭉 넘어가요. 해부학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두부 외상은 할 것도 없어요. 이해하셔서 쭉쭉 넘어갈 거예요. 해부학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뇌사랑 식물인과는 다르다 했어요. 누구죠? 어떤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즉사 누구더라? 그 누구죠? 무슨 권투 남자분 있잖아. 이름 모르겠네. 그분이 앞으로 넘어졌다면 살았을 거예요. 뒤로 넘어지게 되면 이 생명줄기, 뇌줄기, 뇌관을 다치게 돼요. 뇌관, 뇌줄기, 생명줄기를 다치기 때문에 바로 즉사합니다. 그만큼 보시면 이 뇌, 자,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거 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뇌관, 자, 뇌니까 뇌줄기, 그죠? 같죠? 자, 줄기, 끝말잇기, 생명, 줄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관, 뇌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인간과 뇌사의 기준이 여기다. 바로 뒤로 딱 넘어졌어요. 권투 선수 막 권투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넘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속에다 꼭 숨겨놨어요. 여기에 꼭 숨겨놨어요. 이렇게 여기. 중요한 건 여기에 싹 숨겨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깊게 하진 않아요. 시상은 여기가 우리가 뇌관이란 뇌관. 뇌관 뭐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뭐 체온 조절 중추하고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중뇌 연수를 봅시다. 자, 1번, 2번 해서 뇌교까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뇌줄기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뇌관이라고 표현해요. 뇌관은 쭉인데 여기가 중뇌예요. 여기가 중뇌. 여기가 중뇌입니다. 여기가 중뇌. 자, 여기 연수. 여기 두 가지만 알자고요. 생명줄기를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복잡하잖아요. 여기가 여기랑 자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펜나잇 털어요. 그죠? 사망. 자, 이게 뭐냐면 이 중뇌 보는 거예요. 중뇌는 동공 반사가 중뇌에서 일어나거든요. 중뇌는 생명줄기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동공이 움직였어. 이거는 뭔가 생명줄기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연수가 우리가 또 중요해. 연수가 무슨 이름 같잖아요. 얘는 뭐냐. 호흡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수가 우리가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교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오른쪽 손을 움직였어요. 좌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교차되는 시점에 우리가 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게, 뇌관이라고 하는 거는 줄기인데, 줄기에는 중뇌랑 연수라고 하는 애가 있구나. 얘는 동공반사를 보는 거니까, 동공반사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 연수는 호흡이다. 호흡중추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줄기를 다쳤어요. 그럼 즉사하지. 호흡 마비가 딱 되니까.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너 숨겨놨어. 이렇게. 숨겨놨어. 이렇게 좀 피질이 다쳐도 괜찮아. 피질은 좀 다쳐도 뭐 거의 뭐 영화 신생아 행동하면서 살면 되니까 이렇게 거의 원시 반사하면서 그 치매가 나중에요 전두엽 이 대뇌 피질이 다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애기 신생아처럼 행동해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기저귀 어린 아이들 같은 데 기저귀 막 이렇게 막 놀잖아요. 갖고 놀잖아요. 똥오줌 좀 갖고 놀듯이 정말 어린아이가 되는 게 하지만 생명 줄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것만 하시면 2번 볼게요. 뇌간. 뇌니까 뇌줄기? 생명줄기죠? 그래서 간뇌는 사유뇌는 그 의미는 없어요. 간뇌라고 하는 거는 시상하고 이렇게 있는 건 그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자 중뇌 동공반사 그리고 교뇌는 다리뇌 그래서 이름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아 중뇌랑 연수만 하면 돼. 연수를 우리가 숨뇌 호흡이다. 그리고 연수에서 교차된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척수와 손에 및 대뇌 반응 연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별표. 자, 아, 뇌는 생명줄기구나. 생명 유지하는 곳이구나. 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가 밑에 그림 복잡한 걸 그냥 갖고 왔어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추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상해에서 추체로 장해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추체라는 걸 제가 아셔야 추체. 추체는 뭐냐. 부채 모양이에요, 이게. 부채처럼 쫙 퍼져 있다. 추체라는 말이 한국말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부채다. 착 펼친다. 이런 게 추체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피라미드처럼 펼쳐져 있다. 추체를 누가 그 한문을 해석한다면 부채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해서 보시면요.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림에서 복잡하지만 자, 이쪽에서 이제는 운동 중추. 자, 운동 중추. 이제 밑으로, 이쪽, 손을 움직여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연수 있죠? 연수에서 딱 교차되면서, 알겠다? 그러고는 이쪽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중추 중에 내가 수의적으로, 내가, 나 이제 이렇게 집어야겠네? 그리고 내가 오른손으로 집었죠? 좌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에서 교차돼서 딱 잡는 거거든. 이거는 수의적인 거. 추체로라고 해서 부채코를 통과해야 돼. 부채코를 추체로. 그러니까 추체, 나중에 추체로 장애. 이런 게 나와요. 추체로. 추체로를 통과하는 애는 무조건 수의적인. 내가 원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 수의적인 거고. 추체, 부채코를 통과하지 않아. 절대로 통과하지 않아. 부채를. 절대로. 그러니까 추체 외로라고 해요. 추체 외로는 그냥 무의식적인 반사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눈을 깜짝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막 해도 깜짝이잖아요. 그랬을 때 놀래서 깜짝거리죠. 이건 내가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야지. 그래도 놀라니까 이런 것들 무의식적인 반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내가 수의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막 공이 날라왔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려고 깜짝거리잖아요. 이런 반사적인 거를 추체 외로라고 해서 해요.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을 내가 좀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연수, 교차되는 부분이 연수예요. 연수에서 교차돼서 추체, 부채꼴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추체로고요. 추체로라고 하는 건 대뇌에서 명령을 내서 추체로 가기 때문에 추체로 장애면은 대뇌의 문제 있는 거죠. 대뇌의 문제가 상행. 자, 운동은 자 명령을 내려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딱 꺾여. 더 이상 못 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움직이지 못하면서 무슨 만약에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억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경우에 다리 같은 게 사두근이 이렇게 딱 수축을 했으면 뒤에 있는 기랑근이 있어요. 기랑근이 너 너무 야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억제 기능. 그리고 뭔가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고등 생물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억제 기능이 해체돼 버렸어. 그랬을 때 나중에 반응도요, 슬개가 과잉방사가 돼버리는 거야. 너 과잉방사 하지 마. 좀 억제해라. 억제하는 게 이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이라고 있어요. 억제를 딱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해체됐어요. 이쪽에서 추체로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과잉방사 나타나는 거예요. 과잉방사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거고요. 바로 박스를 볼게요. 자, 추체로. 추체로가 쉽게 그냥 부채꼴을 통과하냐 안 통과하느냐 그 문제인데 대뇌피질에서 척추 대뇌피질 그러니까 머리 피질 아시죠? 피질이 껍질이잖아요. 거기가 그 뉴런의 머리가 딱 걸쳐 있는 곳 그죠? 피질 그쪽에서 척수까지 쫙 자 밑줄 연수해서 반드시 교차해야 돼요. 연수해서 교차 반드시 해야 된다. 연수 아까 거기 숨골 있죠? 거기서 반드시 교차하는 애인데 몸과 얼굴의 밑줄 수의 운동. 수의는 내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을 관여하는 거야. 내가 잠깐 움직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이게 다 추체로에서 담당하는 거야.
연수에서 꺾이는 거야. 이쪽에서 움직여. 그래서 움직여라는 거야. 꺾이는 거예요. 자, 추체 외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추체. 부채꼴 절대 통과하지 않아, 얘는. 추체 외로. 다른 길을 선택했어. 그래서 뇌관. 뇌관이니까 생명줄기죠. 생명줄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생명줄기에서 그 척수까지 연수에서 교차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 자세 본데 밑줄 그으시는데 불수의적인 자동운동.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반사적인 반사운동만 관여한다. 그러니까 추체 외로는 쉽게 반사적인 운동. 불수의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담당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행, 상행 있어요. 자, 상행로가 있고 하행로가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요. 자, 거의 다 뒤에서 올라가. 뒤에서 자, 아우, 감각신경은 뒤에서 올라가요. 뒤에 후근이라는 데서 올라갔다가, 명령을 딱 여기서 내려. 여기 가려워. 가려우니까 긁어라? 그러고는 쫙 해서 긁어야지 하고, 하행은 운동 중추. 운동. 올라가는 거, 가렵습니다. 상행. 긁으세요? 하행. 그래서 우리가 하행은 우리가 운동 중추라고 보는 거고, 상행은 가려운데, 얘기하는 거는 상행성은 우리가 가려워, 긁어 하는 거. 감각, 운동,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자, 하행성 전도를 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나중에 그 운동, 원심성, 구심성이라고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되게 어려운데, 원심성, 구심성인데, 원심성 나오면 운동이 이응이잖아. 원심성도 이응이잖아. 그러니까, 원심성은 이응이니까, 원심성 운동은 좀 넓게 가야 되거든요. 원을 그리면서. 그래서 원심성이라고 하고요. 구심성은 감각, 기억이잖아요. 그죠? 구심도 기억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심성 운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각, 기억, 기억. 원심성은 운동, 이응,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하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인데, 이걸 갖다가 원심성이라고도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행성 운동을, 전도를 운동성 밑줄 그셔요. 자, 상행성 전도를,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부회상으로 바로 갑니다. 두부회상요, 나중에 해부학 배웠기 때문에 바로 쉬워요. 해부학 이해하셨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빨리 갑니다. 자, 선상골절. 말 그대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두개골이 선이 그어져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선상골절 밑줄 그으세요. 경마? 아까? 외혈종? 거의 80-90%. 선상골절. 아까 이미지 보세요. 아, 그럴 경우. 자, 제가 아까 숙제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과제에 두개골이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적으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몰은 푹 파였네. 두개골이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실질 조직까지 쑥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함몰골절. 함몰골절의 골편에 의하여 바로 아래에 있는 경막, 자, 밑줄 보세요. 뇌, 함몰골절은 뇌 손상. 뇌는요, 말랑말랑해요. 어떤 정도냐면은 두부? 두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도 초당 두부? 그냥 그 풀무원 두부 아니고 초당 두부 정도? 그렇죠? 조금 순두부 말고 초당 두부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그게 완전히 떨어지면 으깨져 버려요. 그 정도로 말랑말랑하단 말이죠. 뇌 손상을 야기하죠. 뇌 손상. 함몰 골절에 의하여 두개강 내 용적이 작아져서 그 밑줄 그으시는데 뇌압 상승, 뇌압. 자, 거기가 손상이 되면은 출혈이 돼요. 출혈이 되면서 피가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 뇌상자가, 우리가 아까 신생아들은 그 하늘의 문이 있었잖아요. 대천문이 이렇게 뻘러 올라와. 그러면, 얘가 지금 출혈이 있나 보다. 그리고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문이 닫혔어.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빠져나갈 데가 없고, 막 뚱뚱뚱뚱 여기는 뇌압이 상승되죠. 뇌압이 상승되면은 이쪽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 누르게 되죠. 그리고 구토 중추 누르게 돼요. 그러면서 구토하게 되죠. 호흡마비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증후가 나타나요. 자, 내출혈. 내부 출혈은 모가지 밑에 출혈을 내출혈이라고 그래요. 내부 출혈. 내부 출혈일 경우에는 여기가 피가 났어. 여기 좀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럼 피가 부족하다. 그럼 피가 빨랑빨랑 돌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빨리빨리빨리 하면서 막 종종종종 걸으면서 피가 막 다녀요. 그래서 빈맥,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뇌는요, 뇌가 출혈되잖아. 그러면 지금 나는 뇌가 출혈돼가지고 지금 붓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돼.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자, 침대에서 빨리 얘를 갖다 펌프질을 해. 명령을 내려요. 지금 내가 부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을 더 세게. 그래서 혈압이 막 올라가. 얘를 갖다 뿜어서 얘를 갖다 인위적으로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뇌출혈, 뇌압이 상승되면은요, 혈압이 상승돼요. 혈압, 고혈압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혈압이 왜 상승되냐면, 말초에 혈압 공급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발 쪽이 지금 혈압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자, 얘를 갖다가 더 세게 움직여. 그래서 쟤까지 먹여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고혈압이 되는 거거든요. 고혈압은 내 몸의 보상 심리예요. 고혈압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고혈압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온 전신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내가 혈압을 높여서라도 전신에 혈압 공급을 해줘야겠다는 보상 기전이에요. 그래서 뇌압이 상승되면 얘가 허혈 상태가 돼서 싸줘.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좀 기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자 뇌압 상승이 되고 자 함몰골절은 골수형 뇌종양 등등등 긴급 수술 해야 된다. 3번은 이게 골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골절은 아까 봉합선이 이렇게 벌어진 거. 그죠? 아까 봉합선 있잖아요. 그게 벌어진 건데 2mm 이상 벌어질 때 진단적 의미가 있는데 별로 그게 아 이게는 뭐냐? 아 그 봉합선이 좀 벌어졌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밑줄 그시고 이제 이거는 두개 접부 골절 같은 경우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두개 접부 젖자는 바닥죠. 어예요. 젖자는 계속 이 한문으로 나올 거예요. 족저 했을 때. 발바닥 이런 거죠. 자, 밑줄 그시고 좀 별표해 주셔요. 두 개 접은 상자의 밑바닥, 뇌상자의 밑바닥이 깨졌을 경우에 보통 CT 촬영하면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측두 쪽으로 CT를 촬영해야지만 발견이 되고 그게 금이 갔을 경우에는 잘 몰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골절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측두골 CT로만 발견이 되고 그냥 보통 CT는 발견이 안 돼서 그냥 괜찮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증상 볼게요. 증상 밑줄 그시고 별표예요. 점상 출혈이 뭐냐면 점박이처럼 점점점점 출혈된 걸 점상 출혈이라고 하는데 점상 출혈. 근데 점상 출혈 중에서도 이제 여기 이쪽 부근에 이쪽이 바닥이거든요. 이쪽이 바닥. 이쪽으로 바닥이니까 이 위에가 눈이야. 이쪽이 눈이니까 이쪽에 눈이 이쪽에 점상 출혈, 반상 출혈, 출혈이 돼. 그래서 여기가 너구리 눈 아세요? 팬더 같은 거죠. 팬더라고도 표현하나 요즘 여기가 그냥 점상 출혈, 반상 출혈로 이렇게 출혈이 너 눈이 왜 그래? 여기가 다크 서클도 아닌데 여기가 뭐 여기가 화장을 잘못했니? 뭐 그 정도 너구리 눈처럼 점상 출혈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각 상실이 돼요. 그쪽으로 그 후각 신경이 지나가기도 하고 보시면은 뇌척수 비류가 뭐냐면 코빗자 물이 흘러서 그 콧물 같아요. 뇌척수액 색깔이 점도도 콧물 같고 거의 맑은 물이에요. 코가 줄줄 나와. 아, 왜 그러지? 비염인가? 막 닦아내. 그리고 이루라고 해서 막 여기 귀에서 막 뭐가 찐득거리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귀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건 안 좋은 징후다. 그래서 틀어막지 말라고 하거든요. 틀어막게 되면 감염 생기니까 막 여기서 흘러. 그리고 외이도에서 또 이제 혈액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안면신경, 청신경이 마비돼요. 그쪽으로 신경이 흐르는 곳이거나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양돌기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귀 뒤에 딱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이쪽 부분이 뒤잖아요. 여기가 좀 출혈돼. 중력에 의해서 피가 흘러내리니까 주위에 반상출혈. 그리고 뛰었어야 되는데 안 뛰어졌냐. 항상 물질 투여하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뇌 바닥이니까 어떻게 수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항상 물질을 쓰면서 조금 이게 절대 안정을 시키면서 스스로 이렇게 붙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물질 쓰는 이유가 뇌척수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타고 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쓰면서 이렇게 경과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아, 자, 그다음 이번에
외상성 두개강내 혈종인데요. 해부학하면서 다 했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밑줄 경 자 이게 두 개 아직까지 14년도 이후에는요. 이 두개골 쪽에서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거야. 이 두개골 골절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죠. 14년도부터는 자 경막 오해 경막상 출혈 그죠? 아 생각해 보세요. 아 바로 두개골 바로 미치죠. 경막의 90%는 선상골절을 동반한다. 자, 밑줄 그셔요. 동맥출혈이에요. 샥! 급하게 증상이 나타나죠. 어, 나 아파.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 자, 짧은 시간 내에 대량출혈이기 때문에 뇌압도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나서 안 갈 수가 없어, 병원에. 그러니까 살려줘. 막 그런 것 때문에 갈 수가. 이것 때문에 경막 상출혈 때문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자, 급속 상승됨으로 응급 계도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망하는데 거의 다 한다.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 증상은 증상 명료기 뭐 편마비 있죠. 동공 산대, 동공이 이제 내고 심부건 반사 밑줄 그시는데 심부건 반사 항진 병적 반사가 생기죠. 이게 뇌를 다치게 되면은 뇌를 다치면 심부건이라고 하는 게 쳤을 때 어느 정도는 항진돼야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항진되면 얘가 억제하는 기능을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아 심부건에서 너무 과잉이다. 내가 뇌가 다쳤네. 이렇게 과잉 반사. 만약에 심부건에서 없어 얘가 반사가 전혀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아래 밑에 척수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병적 반사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바빈스키 반사 뭐 등등 있어요. 자,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자, 두 개의 뇌압 상승 증상 밑줄 그으시고요. 자, 상승 증상들이 있어요. 구토, 두통. 두통이 왜 있을까요? 뇌압이 상승되니까 두통이 어떤 두통이냐면 깨져나갈 듯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지러워 이것도 두통이잖아요. 찌릿찌릿해요. 이것도 두통이 이런 게 아니고 편두통은 뭐 찌릿찌릿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터져 나갈 듯이 아픈. 왜냐하면 뇌압이 상승되니까 누르듯이 아픈 그런 뇌압 상승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오심구토 같은 구토중추를 눌러요. 이 중간에 구토중추 있거든요. 뇌압에 의해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구토를 하는데 그냥 구토가 아니야. 위엄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아이고 미글 조금 하다가 하잖아. 이거는 확 투사성. 그냥 바로 구토를 해버리는 구토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구토를 막 해.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막 그러면 이제 병원 가봐야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으시는데 이게 좀 특징적이에요. 자, 쿠싱 증후인데 아 쿠싱 증후 하면 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에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또 있어요. 부신피질 항진증 쿠싱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 그건 증후군이고. 쿠싱 증후군이고 얘는 쿠싱 증후 이름이 비슷해. 너무 비슷해. 쿠싱 증후군은 우리가 얼굴이 막 달덩이 되는 그리고 막 복부 빈만되고 막 그런 거 스테로이드 막 뭐 있어서 생기니까 쿠싱 증후군이고 이거 쿠싱 증후라고 해서 밑줄을 그으시는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쿠싱 증후가 섬맥 혈압 상승이 돼요. 혈압 상승이 왜 되냐면 뇌압이 상승돼서 지금 뇌가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돼. 눌려져 있어. 자, 심장아 빨리 심싸게 쏴라 쏴.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는 심장이 막 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상 기전으로 혈압이 상승되는 거야. 혈압이 상승되고 자, 섬맥하고 호흡 중추가 연수. 연수가 우리 호흡 중추잖아요. 여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부전 섬맥이 될 수밖에 없어. 생명 중추를 건드려. 생명중추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생명중추 호흡 맥박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쿠싱 증후라고 하는 거는 뇌가 다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경막하. 아, 경막하. 경막하는 질질질 흘러요. 정맥이 서서히 흐르기 때문에 급성, 만성으로 구분된다 했었어요. 혈액이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고인 것을 밑줄 그시고 정맥이 파열되는 거예요. 정맥은 서서히 흐르는 게 특징적이잖아요. 자, 뇌 밑줄 보세요. 뇌압은 서서히 상승돼요. 서서히 몰래 상승돼서 좀 읽을게요. 급성은 수상 후 3일. 보여주면 좋죠. 아급성은 21일까지. 만성은 무려 3주 이후에요. 한 달 이상도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술 마시고 넘어졌는데 내가 어디 넘어졌는지 몰라. 일단 넘어져 어디 부딪혔어. 부딪히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경막합 만성으로 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 그 다음에 급성 볼게요. 급성 경막하 혈종. 거기서 그냥 좀 읽을게요. 급성 경막하 혈종은 경막상 혈종보다 뇌손상이 심하죠. 광범위에요. 거기서 세 번째 줄 넘어가서 CT에서 찾으셨죠? 자, 저 검정색 글씨로 해드렸죠? CT에서 넓게 초승달 모양의 이게 고음형이라고 하는 거는 출혈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초승달처럼 얇게 깔리듯이 출혈 상태가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경막 상은 어땠어요? 푹 들어가니까 볼록 렌즈형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니까 병원 가겠지만 얘는 참을만 하거든. 서서히 보이니까. 그러다가 한 달 이상 넘기는 거예요. 경막하,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만성 경막하 혈종 봅니다. 3주 이상 됐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두통, 구토. 구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두통, 뇌압 상승돼서 그렇고 구토중추 눌러서 그렇고 유두라고 해서 유두. 아, 유두는 뭐냐? 젖꼭지예요. 젖꼭지 맞습니다. 유두 부종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뇌압 상승을 볼 수 있는 밖에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뇌를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봐요? 뇌상자를 열 수는 없어. 근데 뇌상자를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뇌상자를 이렇게 이렇게 유일하게 뇌 상태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제가 좀 유두, 젖꼭지잖아요. 눈 이렇게, 눈이에요. 눈.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빛이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서 안약을 넣으면, 안과 가면 안약 넣잖아요. 뭐 15분만 넣으세요. 동공이, 우리가 빛이 들어가면 동공이 자정도로 수축이 돼야 되는데, 마비시켜버리는 약을 넣어. 동공 수축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쪽에 망막이 있어요. 얘가 망막, 스크린. 얘가 망막이에요. 망막. 망막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꼭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두라고 해요. 유두. 밑에는 뒤에는 뇌가 있잖아요. 뇌압이 상승됐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막 눌러요. 뇌압이. 막 눌러. 밖에서 빛을 쬐어서 이 바닥 망막을 보잖아요. 그럼 얘가 유두인데 유두가 이렇게 부어있어요. 부어있으면 아 지금 뇌가 막 누르는구나. 뇌압 상승의 징후예요. 그래서 망막에 있는 유두가 부종됐다는 건 뒤에 있는 뇌가 막 누르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유두 부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밖에서 뇌를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과적인 검사입니다. 유두 부종 있고요. 경도에 뭐 반신마비도 있고 심부검 반사에서 심부검 나중에 볼 거야. 굉장히 깊숙한 건. 예? 건이라고 하는 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곳이거든요. 근육과 뼈 이어주는 건 건을 딱 두들기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분이 과잉 항진이 돼. 억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바빈스키비 증후 같은 거는 원시 반사라고 해서 신생아한테만 나타나는 반사거든요. 신생아는 억제 기능 없으니까. 근데 서서히 인간이 되면, 아, 억제 좀 해라. 그리고 억제를 하는데, 신생아들은 억제 기능이 없어. 원시적이니까. 근데 어른들이 이런 원시 반사가 나타나면, 여기가 뇌를 다친 거야. 고등적인 걸 다쳐버린 거거든요. 자, 보이게 되죠. 심부검 반사가 항진됐다. 그죠? 과잉으로 흥했다. 바빈스키 원시 반사가 나타나면, 뇌를 다친 거예요. 거의다가 이, 보시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심부검 반사라든가 바빈스키 반사가 다 나와요. 근데 그냥 거의 신생아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주막과 출혈 밑줄 그으시는데 이거는 질병에서도, 오히려 질병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주막하, 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주막, 그 안에는 뭐가 흘러요? 뇌척수액이 흐른다고 했어요. 뇌척수액이 물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상상해보세요. 상상. 쫙 흐르면서 여기 척수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추천자를 통해서 여기서 피가 나오면, 아,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이고, 지주막하 공간에는 거미줄처럼 막 이게 지주막이 있다. 자, 근데 상에 있어서 지주막하 출혈은 많지 않아요. 지주막하 출혈은 경막하가 더 많아. 그렇다면 지주막하 출혈은 거의
80-90%는 어디로 오느냐. 자, 지주막과, 자, 두 번째 줄. 원인은 뇌지화상, 지주막과 열상, 뇌손상 등등등등 있는데, 자, 밑줄. 동맥류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동맥류 별표하시는데 거기서 80-90%예요. 동맥류는 동맥이 꽈리처럼 바뀐 거예요. 꽈리처럼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거기서 그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시한 폭탄? 아니야. 시한 폭탄이 더 날 수도 있어. 시한은 자, 내일 터질 거다라고 예견을 해줘. 시한 폭탄은. 근데 동맥류는 예고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폭탄이야. 거의 80-90%가 이 지주막과 주려는 동맥류가 파열. 안모모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터졌잖아요. 동맥류 파열되면 거의 다 동맥이 파열된 거야. 동맥이. 그러니까 팍 터지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터져버려요. 거의 이건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 거의 다. 살아나는 경우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분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뇌실질내 혈종은 자, 수질 아시죠? 아까 피질 있고 껍데기 있고 그죠? 수질. 거기에 다친 거거든요. 뇌실질내 혈종 두개골 가까운 뇌피질을 주로 봤을 때 피질 수질 다 고도의 의식장애 CT상 급성계 경애가 분명한데 고밀도 병소가 보여요. 이건 보여요. 혈종 주위 압박 뇌부종이 CT에서 확연히 보여. 혈종이니까 뇌실질내 여기에 아예 그냥 있으니까 보여.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미만. 자, 미만이라는 말도 의학용어는 미만. 넓게 퍼져 있다. 뜻이에요. 넓게. 축삭 다리. 아까 다리 아시죠? 다리. 축삭 손상. 아까 머리가 뉴런에서 수상돌기 있었고 다리 있었잖아요. 그 다리가 꼬이거나 끊어진 거예요. 이게. 혼수의 시간이 6시간 이상 지속되고 CT상 혼수가 될 만한 병소가 안 보여요. CT상이 안 보여. 축삭이 꼬이거나 끊어졌기 때문에 축삭까지 촬영을 못 하거든요. CT에서 잘. 자, 혼수 상태가 쫙 이어져, 장기간. 이걸 바로 식물인간. 식물인간이에요. 하지만 식물인간 뇌사의 차이점은 자기 호흡할 수 있죠. 생명줄기, 뇌줄기, 뇌관은 살아있으니까 뇌관은 숨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7, 8년 있다가 깨어날 수도 있어요. 식물인간은. 이 축삭이 꼬인 게 풀렸을 경우에는 미만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미만성 림프종 이럴 때도 나와요. 그래서 미만이라고 하면 넓게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을 보시면은 뇌 손상의 의식 상태 5단계 의식 수준 측정 항목인데요. 자, 여기서 GCS 의식 손상이 3종 4종 때는 객관식으로 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항상 우리 시험은 제가 3, 4종의 객관식이 주관식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1, 2월 달은 제가 이미지 학습법을 하지만 5, 6월 달에는 그때 진행하는 거는 요점 정리 책으로 하면서 그때 3, 4종 때 나왔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드리거든요. 거의 다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 나왔던 3, 4종의 어떤 객관식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요. 그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GCS가 이게 나왔었어요. 꽤 많이 나왔던 건데 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리고 모의고사도 또 냈었어요. 냈는데 모의고사 내서 나와주면 되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근데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을 때 먼저 우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응급실에서 환자가 교통사고 나서, 그렇죠? 간호사나 의사가 쓸데없이 물어보는 게 있어. 누구누구님,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 병원이지? 오케이. 자,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잘 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람, 나 누구예요? 사람 잘 알아봐. 장소가 여기인지도 알아. 그래서 여기 겨울이에요? 아니, 여름이에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시간 물어봐. 다 알아. 자, 시간 알아요. 시간 뭐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아침 저녁 지금 겨울인지 알아. 시간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네.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간호사인지도 알아. 그리고 장소 여기가 어딘지도 알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병원 이게 왔을 때 자, 저기는 화장실이에요. 알려주죠. 장소 알려주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정혜심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지금 9시부터 오셔야 돼요. 시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진압력이라고 해요.
진단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 먼저 물어봐요. 저 환자가 의식이 막 다운될 때 자, 누군 특히 치매. 지금 여기 어디예요? 막 물어봐. 할머니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몰라. 병원인지 몰라. 여기가 집도 나무도 아줌마라고 그러면 저 간호사 저 아줌마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저 사람도 진압력 떨어지고 있네. 그 간호사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은 진압력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어. 나 가심 아니거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아, 저 사람 보고해야 돼. 지금 저 사람 진압력 떨어지고 있어요. 저 단계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청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태. 여러분 지금 졸고 있어도 만약에 조시는 분이 있는데 막 깨워. 자, 말을 할 수 있죠. 그 청명에서 자꾸 조시는 단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자는 건지 정말 의식이 떨어지면서 자는 건지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이게 들어오지 기면 근데 기면증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수시로 자는 거. 기면증. 여기가 또 자. 저기서도 자. 저 기면증인가 봐. 기면증으로 우리가 자는 거를. 근데 환자가 계속 자잖아요. 자면은 저게 정말 의식이 소실돼서 자는 건지 정말 졸려서 자는 건지를 수시로 깨워봐야 돼. 귀찮게 가서 깨워봐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왔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 졸려 죽겠는데 막 계속 깨우죠. 이건 정말 정말 졸려서 깨는 건지 아니면 마취제에 의해서 의식이 소실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자 누구누구님 일어나세요. 나 여기 어디예요? 자꾸 귀찮게 물어. 아 귀찮아. 자게 좀 해줘요. 근데 잘못하면 의식이 소실돼서 혼수로 넘어갈 수 있거든. 마취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기면인지 정말 기면인지 아니면 진짜 기면이면 깨웠을 때 다 알아. 진압력을 다 알아맞혀. 근데 정말 이 의식 소실해서 기면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면 상태에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청명 볼게요. 청명이 알러트라고 표현하는데 의식이 명료하고 밑줄 그시게 진압력. 진압력을 좀 적어주실래요? 사람, 장소, 시간 다 알아맞히는 거. 아줌마! 아, 근데 간호사님! 그럼 뭐 쟤는 있는 거야. 진압력이. 그러니까 사람, 장소, 시간을 정사인 사람이고 기면증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면은 좀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오지가 영어로 좀 하는데 기면증 생각하시게 아 조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부 자극 눌렀다가 가만히 잠드는데 자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돼요. 자 깨웠는데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돼. 아 자는 거야. 근데 깨웠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 아 이거 의식이 상실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기 혼반 혼인데 그 다음에 혼 3번 혼미는요 수동적인 운동은 해요. 수의적인 운동은 해요. 자기가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자기가 막 움직여 막 해. 근데 해져 이렇게 해져 해졌는데 의사소통은 되지 않아. 막 자기가 움직이긴 해. 근데 말을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해. 진압력 절대 없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시장이야? 막 그러고 아줌마 그랬다가 막 여기가 뭐 여름이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이긴 해. 자기가 움직이는데 진압력은 없는 상태가 혼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 이 사람 혼미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하거든요. 근데 반혼수는요. 수의적인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어. 자는 건지 좀 봐야겠네. 깨웠어요. 어디를 막 꼬집어.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냐면 이 가슴 부분이거든요. 막 꼬집었을 때 아이 이렇게 움직여. 아픔에만 움직여. 이게 바로 반혼수예요. 반혼수. 자 말은 대화 절대 안 통하죠. 그 다음 혼수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꼬집고 째도 아이 그냥 혼수. 전혀 그냥 움직임이 없는 게 바로 혼수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식 상태를 총괄해요. 의식 상태를 좀 보고 의식 수준을 단계를 어떻게 내느냐 GCS에 의해서 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손해사정사 되시잖아요. 그러면 GCS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GCS가 몇 점? GCS가 만약에 3점이에요. 3점 이하면 혼수예요. 이렇게 GCS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청기 혼반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막 15점이에요. 15점일 경우에 청명 주고 3점 이하야. 그러면 우리 GCS가 3점 이하야. 그러니까 여러분 GCS에 대해서 GCS를 자세히 모르고 그냥 실무하게 되면은요. GCS가 이 사람 3점, 5점 이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무에서도 이게 이제 만약에 뇌 손상 됐을 때 GCS 볼게요. 두부 외상 환자의 의식 상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넘어갈게요. 이거를 15점이면 청명을 줘요. 그리고 13, 14는 기면, 혼미. 그래서 3점은 혼수예요.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내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본다.
개안, 눈을 떠. 내 스스로 눈을 떠. 눈을 떠. 그죠? 눈을 떠. 스스로 뜨고, 눈을 뜨고, 이거 구경을 많이 하네? 이것저것도 봐. 스스로 눈을 뜨면서 막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막 궁금해하고 막 그래요. 막 사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언어 반사라고 있어요. 언어. 눈 뜨는 거, 언어, 운동. 이 세 가지를 점수를 내서 우리 의식 5단계를 하거든요.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참, 개안 반사는 눈 뜨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꼬집어도 눈 뜨지 않아. 꼬집으면 아프단 말이야. 그 눈을 번쩍 떠. 아 그래요. 눈 꼬집으면 2점 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언어 반사는 1번 대화가 가능하고 미출 것이는데 진압력, 사람, 장소, 시간이 정확해요. 그럼 5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줌마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나 5점 못 주지. 4점 줘야지. 기분 나빠서 주는 게 아니고 간호사라고 나 못 알아봤으니까 4점 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는 거거든요. 운동 반사 같은 경우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서 막 손 들어보세요. 명령에 따라 움직여. 아 그럼 5점 주는데 막 꼬집으면 검사자 손을 이렇게 뿌리치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꼬집으면 부적절하게 뭐 굴곡을 시키거나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들이 조금 그 희망적인 걸 많이 가져요. 움직이면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지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에 희망을 갖는데 이거는 강직 반사라고 해서 반사적인 반사, 과잉 반사, 심부검 반사처럼 너무 과잉 반사인 거예요. 자 만졌으니까 만졌어요. 만지면 이렇게 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막 뿌리 이렇게 해요. 이거는 본능적인 반사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살고자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보호자들은 움직였다고. 움직이고 만지면 막 움직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시 반사, 어떤 그런 과잉 반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반사가 나타나다 굳어버려요. 경직돼 버려서 필래야 필 수가 없어. 이 과잉 반사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이러신 분이 있고 이런 분이 계셔.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다 이 운동 반사에서 굴곡하신 분. 자, 4번에 이렇게 굴곡됐어. 그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막 강직돼서 이렇게 되거나 또 만지잖아요. 만지면 또 이렇게 움직여요. 또 안 펴요 절대로. 이거 안 좋은 거야. 되뇌 다 파괴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좋진 않아.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계셨다 강직 상태 없이 이따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게 낫지. 이렇게 강직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과잉 반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에 두부회상 효율적이에요. 제가 이거 버스 공제라든가 이런 직무 교육을 하잖아요. 직무 교육을 하면은 가장 실무하시는 분들, 이제 독사이신 분들은 말고 이제 여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두부회상 질문까지 받았어. 이 뇌진탕 증후군 때문에 못 살겄다. 뇌진탕 증후군 때문에 못 살겄대요. 이게 뇌진탕 증후군은 뇌진탕은 뇌가 그냥 흔들렸다가 그냥 깨어난 거거든요. 근데 후유증이 어지럽고 막 힘없고 그런 게 오래 가요.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한대. 계속 전화, 너 어떡할 거냐. 막. 그러면서 6개월까지를 그렇게, 6개월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어지러워, 머리 아파, 어쩔 거야. 그걸 갖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정말 다쳐서 딱 보상을 딱 해주면 되는데 이 뇌진탕 후유증은 방법이 없대. 욕설로 난무한대.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뇌진탕 후유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뇌진탕 후유증후군인데요. GCAC가 15점이나 돼. 거의 정상이에요. 그죠? 경화 두부 손상이에요. 다양한 후유증 지속되고요. 증상이 이제 어지럽고 뭐 두통 정도예요. 6개월까지가. 근데 보상 끝났어. 보상 끝났고 이제 돈도 얼마 안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돈이면 된대. 돈을 딱 주면은 아팠던 게 안 없어져요. 어지럽고 두통이 깔끔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돈이면 돼요. 근데 돈은 나와야 될 규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주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전화해대고 공갈 협박하고 막 그러는 게 뇌진탕 증후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후유증이에요. 그 다음, 외상 후 스트레스. 읽어보시면 돼. 재경험 한다거나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후유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식착란, 의식혼란, 선망이라고 하는 거에 좀 미출구시는데 선망이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치매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치매랑 유사한 거에 대해서 쓰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선망은 조금 선망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금단 증상. 술을 끊었어.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었을 때 술 끊었을 때 환시 막 보이고 귀들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거든요. 이게 바로 선망인데 선망은 정말 초조 과다 행동 환각 환시 환척 막 다 들려. 이게 약물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뇌를 다쳤을 때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치매인지 오해할 수 있고 뇌장애인지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선망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5번이 아니고 7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7번 두개강 내압 항진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게 다 나와요. 뇌압상 두개강 내압 상진 이름이 길어졌어. 한마디로 뇌압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압상승을 이름을 좀 길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두통 두통은 뇌압이 상승됐기 때문에 자 두개강 내압 항진증 증세에 대해서 적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뇌압상승에 대해서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주관식이니까. 두통은 자, 뇌압이 상승되니까 터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냐? 깨질 듯이 아파. 깨지면서 터질 듯이 아파요. 이 두통은. 그리고 구토는요, 구토 중추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구토를 하게 돼요. 그 유두 부족, 아까 유두 있었죠? 그 유두, 유두네. 유두. 젖꼭지처럼 생겨서 유두예요. 유두 부족. 뇌압상 중심, 망막정맥이, 망막. 저기 스크린. 거기가 부은 거죠. 유두 부족. 외전신경이 뭐냐면 눈 안에 뇌신경 6번 신경이거든요. 이쪽으로 외전이라고 하는 건 눈을 눈을 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경인데 이게 왜 마비가 되냐면요. 연수 있죠. 생명 줄기랑 가까이 있어요, 여기가. 연수에 가까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전신경 마비가 와요. 뇌압이 상승되면은요. 이명, 현기증,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뇌이, 뇌이. 뇌이에 대해서 쓰시오. 귀에 대해서 한번 나왔어요. 눈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눈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뇌이. 외이는 여기 길. 중이는 그냥 공간. 교실 같은 공간. 그 뇌이는 여러분들처럼 구조물. 예요. 뇌이는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구조물인데, 여기가 세반고리가 나고, 달팽이관을 뇌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림프액이 차있어요. 림프액이 차있어서 림프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뇌압이 상승되면 림프액도 여기가 빵빵하게, 빨대가 터져나갈 듯이 빵빵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반고리관 있죠? 평형감각이 무너져버리고, 이 달팽이관, 청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명이 생기고 그리고 현기증이 생겨요. 이명은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현기증은 세반고리관.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뇌에 대해서 나오진 않겠죠.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메니에르병이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메니에르병 이 림프액이 막 터져나갔듯이 막 빵빵해져가지고 메니에르병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막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빙빙 돌아가지고 출근 못했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제가 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나온 거야, 시험 문제.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얘기 듣고 그거 적었어야 하나 그러더라고. 제가 그 메니에르병에 걸렸었거든요. 이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툭툭 던졌던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14년도에서 18년도까지 암기 위주였어요. 근데 19년도 멘붕이었죠. 어땠어요? 암기가 아니야. 거의 해부학적인 거를 여러분들 알면 적을 수 있는 문제. 문제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19년도에는 그냥 난 몰라. 몰라도 해부학만 어느 정도 알아. 기본 개념만 알아. 그래도 이렇게 적었죠. 그 점수 후하게 줬어요. 그리고 점수가 5점도 다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의학이. 근데 3개를 못 적었대.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점수를 올려준 거죠. 올려준 거예요. 이거를 제가 3개를 못 적었대요. 근데 90 몇 점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걸 과락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올려준 거고 그리고 해부학과 기본 이론만 알아도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암기 단순 암기는 아니다. 해부학을 알죠? 아 몰라 그래도 적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채점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느 정도 공부했구나 라고 줄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6. 호흡 관련이죠. 뇌 앞상순환, 뇌간, 뇌간, 뇌줄기, 생명줄기. 그죠? 생명줄기를 갖다가 여기 생명줄기 안에는 연수가 있잖아요. 어? 연수는 호흡 춤추잖아요. 뇌간, 뇌줄기, 생명줄기, 연수를 건드렸어.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연수를 건드리면 바로 즉사입니다. 호흡마비 돼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연예인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호흡 중추, 연수가 다쳐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죽는 그런 상황. 자, 쉬는 시간에 쉬겠습니다.